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식보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항상 좀 기분이 좋고 사랑스러워야 될 그럴 연애가 정말 정말 소름 끼쳤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식보이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식보이님께서 시들무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이유가 예전에 연애를 했는데 이게 너무나 섬뜩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남들이 겪지 못한 걸 겪다 보니까 네, 그랬죠. 이게 많은 분들이 현실 공포겠네 이러는데 현실 공포 아니에요. 그죠? 네, 아무래도 이거는 좀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뭐 현실 공포일 수도 있죠. 사람이 있는 거다 보니까. 하지만 현실 공포 쪽보다는 살짝 영적인 그런 거와 더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식보이!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나이가 25살인데 불과 이제 4년 전에 일이 발생이 했어요. 20살 초반 때? 네네. 4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20살 때까지 애틋하게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랑 좀 안 좋게 헤어지게 돼서 제가 한 거의 5개월 동안은 좀 방탕하게 살았어요. 뭐 낮에는 뭐 친구들과 게임을 주로 하고 밤에는 술만 잔뜩 먹었거든요. 계속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인스타그램으로 DM으로 연락이 하나가 와요. 오빠 안녕하세요라는 어떤 여성분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아무래도 정신줄을 좀 놓고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혹 하고 딱 보게 된 거예요, 진짜. 오빠라고 네. 하니까, 그죠?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락도 주고 받다가 저 같은 경우도 그날 방시에 또 밤에 술을 먹었어요. 예. 술 먹었는데 그 친구도 나도 여기 쪽 거리에서 술을 먹고 있다. 기회가 되면 얼굴 좀 보자. 그래서 만나서 얼굴 봤는데 눈이 그냥 풀린 듯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눈이? 예.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술 먹어서 눈이 풀렸나 보다. 그리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주놨다가 여자애가 먼저 내일 일찍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게 어떠냐. 자기 동네로 와달라. 그래서 알겠다. 거기 가서 만나자. 그래서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날 이제 준비를 하고 갔죠. 그래도 마음에 드시는 스타일이었나 보네. 네, 나름. 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진짜 괜찮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뭐 얘가 술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맨정신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눈이 풀린 듯한 있어요. 동공이 약간 사람 눈 같지가 않다 해야 되나? 약간. 오, 예. 저도 그거를 맨날 유난히 느꼈었거든요, 만날 때만. 근데 사람마다 뭐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뭐 이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날 딱 데이트한 당일날에 이 친구가 저한테 먼저 오늘 좀 뭐 같이 있으면 안 될까? 그래서 그럴까 하다가 저도 이제 혹하고 넘어간 거죠. 예. 제 여기서 좀 의문점이 되는 게 당일날 여자가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나? 저도 그 당시 좀 외로움을 많이 탔던 시기라 같이 걷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고백을 해서 그날 이제 데이트한 날에 바로 사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10분 정도 걷다 보니까 네. 어떤 되게 폐모텔 같이 생긴 되게 낡은 모텔이 있었어요. 엄마. 다행히 운영 중이던 모텔이어가지고 거기를 들어갔죠. 1층에서 이제 숙박이어 말을 하니까 백발 노인 같은 분이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손가락으로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3개. 말도 안 하시고? 왜? 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3만 원 주신가 보다. 그래서 현금 3만 원을 드리고 키를 받고 올라갔는데 304호인데 304호로 올라가니까 보통 가면은 복도가 여러 개가 짜르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신기한 게 304호를 갔는데 3층 계단 올라가면은 복도가 아니라 그 문 하나만 있는 거예요. 3층에? 네. 그냥 문 하나만 떡하니 있다 보니까 뭐지?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 당시 저도 뭐지? 술도 먹었다. 기분도 좋다. 그냥 그런 거 생각은 안 했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좀 침대에 누워서 쉬는데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아무래도 좀 애를 잘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스킨십도 그냥 딱 입맞춤까지만 나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자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가위 눌린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후로는 가위를 거의 안 눌렸다가 이번에 눌려가지고 뭐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 생각으로 있었는데 근데 이제 눈은 정확하게 안 떠지는데 제가 놀이터 한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뛰는 발자국 소리 있죠. 애기들이 막 웃는 소리랑 이런 게 진짜 생생하게 놀이터 가운데에 누워있는 듯한 느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손톱 긁는 소리 있잖아요. 칠판 같은 거를 벽 쪽에서 크크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눈 뜨면 큰일 나겠다. 여기 좀 터가 안 좋은 데구나. 5번 정도를 그렇게 깨딱했다 하는 거예요. 가위를. 그래서 아 진짜 힘들다 하고 거의 그냥 눈 감은 채로 밤을 새고 평소 같이 다음날 와가지고 우리 뭐 이제 제대로 만나니까 또 이따가 잠 한숨 푹 자고 다시 만나자 이러고 다시 만났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독교여가지고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자친구를 평소 다른 여자친구 만나듯이 그냥 잘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나던 친구가 이제 겁이 많다는 건 알았었어요. 무서움도 많이 타고 저한테 자주 뭐 밤마다 가위를 눌린다, 귀신이 자기를 만진다. 그래서 저는 뭐 괜찮아 하면서 막 다독여 줬죠, 여자친구니까. 그러다가 사건이 이제 딱 터진 날이 있었는데 영화를 제가 보러 가야 됐어요. 그때 이제 만난 지 100일 됐으니까 영화도 예약했고 내가 웬만한 건다 예약했으니까 데이트하자 이러고 영화관을 들어가서 갔는데 그 당시에 공포영화가 암전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인기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막 공포영화를 즐겨보진 않는데, 그래도 뭐 여자친구 같이 보는 건데, 재밌게 보자 하고 갔는데, 영화관에 이제 들어서자마자, 티켓을 끊고, 팝콘 사는 데 있잖아요, 팝콘. 근데 어떤 모녀지간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무당인 사람 있죠. 이 여자는 진짜 무당이다. 그게 진짜 확 느낌이 받았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저한테, 오빠 우리 이 영화 안 보면 안 돼라는 말을 거의 한 8번을 했어요. 그래서 아, 매일 그냥 보자 재밌게 보자 왔는데 정말 무서우면 나가자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무녀지간으로 된 무당분이 갑자기 그딸 무당분이 고개를 확 돌리시더니 저희한테 그냥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러다가 자기가 그냥 좋게 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인데 애기 흘려듣지 말고 좀 깊게 들었으면 좋겠다. 자기는 뭐 무속인인데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여자친구가 좀 심적으로 안 좋다. 웬만해선 영화를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어리기도 했고 무당에 대한 보는 눈이 안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왜 그러지? 너 나한테 뭐 약파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무시를 한채 그냥 여자친구 손을 잡고 영화관 들어갔죠. 근데 이제 영화관 중간에 귀신이 속닥속닥거리는 장면이 있어요. 막 속닥속닥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귀신들이. 근데 보통 이제 사람이 무서운 걸 보면 눈을 가리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는 공포영화는 그대로 눈 크게 뜨게 보면서 귀만 누르면서 소리만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왜 그러지? 좀 소름 돋았어요, 저 때는. 보는데 무섭다면서 이제 소리만 닿으니까, 손으로.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할 텐데, 그러면. 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를. 내 몸이 부르르 계속 떨리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팔 거치대에다 같이 손잡고 있는데 계속 팔을 떨다 보니까, 얘가 무서워서 그러나 하고 봤는데, 얘가 반이 눈좀 풀린 상태, 눈이 위로 돌아갔다고 말을 표현을 하죠. 그 상태에서 몸을 떠는 거예요, 계속. 전 너무 당황해서 그 당시 여자친구가 바로 끌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또 많이 없는 시간대다 보니까 영화관도 그때 별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두눈 똑바로 보고 제발 정신 차려. 왜 그러냐? 괜찮냐? 하면서 계속 보는데 걔 갑자기 동공이 딱 보이더니 절 보고 계속 막 비웃는 거예요. 오빠 미안하는데 계속 비웃으면서 웃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배를 부어잡고 웃는데 비웃는 거야, 계속 기분 나쁘게. 아무리 여자친구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 상황 당시에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좀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데,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갑자기 여자친구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예 영화관 밖으로 끌고 나와서,
저도 어릴 때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몇몇 봤었어요. 오, 그래요? 네, 이제 아무래도 봤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건 진짜 100% 귀신 들렸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공원 의자에 앉힌 다음에 예. 아무래도 기독교다 보니까 속으로 애를 자꾸 기도를 했었어요, 그 당시. 근데 몇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속으로 진짜 했거든요. 말을 아예 안 하고.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너가 어떻게 알아? 나 들어간 거 어떻게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귀신한테 놀락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도 아무래도 교회에 다니시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이래서 지금 큰일 났다. 이거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될것 같다. 목사님 있는 대로.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목사님도 남성분이니까 조심스러운 게 여성 몸에다 함부로 손을 대고 기도를 드리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부모님 모셔서 해야 될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편은 엑소시스트 같은 거니까. 근데 어머니 말을 안 듣고 그냥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택시를 태워서 보내려 하는데 여자친구가 진짜 되게 왜소했거든요. 몸무게가 거의 40kg 후반대였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자친구를 들쳐메고 가려고 하는데 힘이 성인 남자보다 센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저도 나름 이제 3년 동안 격투기를 배웠던 사람이어서 거의 어깨에 들쳐매듯이 태클을 해가지고 택시를 태운 거죠. 어찌저찌 태웠는데 기사님 입장에서는 여자친구를 납치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으신 거죠. 제가 상황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드리고 다행인 게 택시기사님도 무당 그런 걸좀 무속 신앙을 좀 믿는 분이었구나. 네, 가겠다고 자기는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면서 태웠는데 엄마랑 이제 또 통화를 바로 했어요. 태우고 가는 중이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엄마랑 말을 하는데 엄마는 이제 차라리 데리고 갈 거면 여자친구 부모님을 데리고 와라. 저는 그냥 저 당시 남자친구니까 여자친구 살려야겠다 해서 무작정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의견 차이로 싸웠거든요, 엄마랑. 근데 싸우기 전에 여자친구가 갑자기 다른 여성 목소리로 아마 둘이 싸울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교육회의를 크게 엄청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찌어찌 교회를 끌고 와서 기사님들 정말 감사드린다 하고 교회 계단은 이제 올라가면은 사택이라고 오사님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계단은 특이한 게 구멍이 뚫려있는 계단이에요. 판만 있는 계단. 한마디로 계단 안쪽에는 이제 뻥 뚫려있는 거죠. 그런 계단인데 계단 아래 서가지고 여자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올라가서 제발 뻥을 좀 제발 틀어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고개를 일반 사람이 흔드는 수준을 떠나서 고개를 도리도리를 하는데 그러고 있다가 저한테 했던 말이 교회가 뒷산이 있어요. 교회 뒤에 뒷산이 있는데 그 뒤에 산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계단 밑에서 얼굴만 내밀고 저희 보고 웃고 있다는 거예요. 계단에 이제 하나하나에 사람들 얼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무시하고 진짜 계단만 올라가면 되니까 여자친구 눈을 가리고 업어서 바로 갔어요. 갔는데 어찌 올라왔는데 자꾸 사람들 옆에서 비웃는 소리가 저도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보니까 목사님이 사는 집 문을 온 힘을 다해 두드렸어요. 그 당시에 1시였거든요, 새벽. 목사님이 이제 씻다만 모습으로 나오셔가지고 들어와라 일단. 들어와서 보자마자 목사님도 이제 경악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더라고. 귀신이 좀 군단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목사님을 보고 욕을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저리 안 꺼져 하면서 남자 목소리가 약간 목을 긁는 듯한 목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또. 약간 여자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아, 그래도 이제 여자니까 자기가 손을 함부로 대고 하면 이제 법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내가 이제 손을 먼저 대고 목사님 제 몸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한 시간 가량 기도를 했었어요. 하는데 불구하고 안 통하다 보니까 너무 세서 기도실로 아예 끌고 간 거죠. 그 당시였던 게 목사님 사모님, 저 목사님, 다른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난리 났네. 와. 네.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눈을 아예 못 뜨는 거예요.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제 손목을 꽉 부여줬더니 눈을 뜨고 싶은데 못 뜨겠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헛구역질을 엄청 하는 거예요. 헛구역질을 한 30분가량 하고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나 싶은 찰나에 제 여자친구를 마지막으로 이제 집을 제가 데려다 줬어요. 예. 걸어서 데려다 줬는데 근데 너 아까 여기 교회 뒤에 뒷산에 무덤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제가 이랬거든. 무덤에서 사람이 내려왔다고 했었잖아. 근데 몰라 그냥 보였어 그게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친구 교회를 처음 가보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걷다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나간 줄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엄마. 갑자기 또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저는 진짜 아 이건 진짜 큰일 났다 하고 이제 다시 호출을 했죠 의사님. 응. 근데 다시 오셔서 차 안에서 이제 또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아예 귀신이 이를 애초에 잡아먹고 있었대요 꽉. 그래서 저한테 했던 말이 뭐 이거는 좀 힘들 거라고 아마. 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여자친구는 이미 잡아먹힌 수준으로 되었다고. 근데 심지어 제가 사귀면서 이미 귀신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귀신이랑 이제 연애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고 있다가 목사님이 경고를 하신 게 있어요. 만나도 힘들 텐데 네 마음은 좋아서 만나겠지만 아마 만약에 혹시라도 사랑을 해서 관계를 맺으면 기접이 되는 거다. 그 당시에 제가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가 몸무게가 거의 70kg였어요. 예. 근데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부터 몸무게가 59kg까지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기접이 돼서 이제 살이 다 빠진 거죠. 오. 그래서 저도 이걸 너무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좀 그만 만나야 될 것 같다. 아 이게 쉽지 않지 이어가기가. 네.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다가 여자친구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상황들을 있던 걸 다 드렸죠. 예.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전에도 그러는데 또 그러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으셨던 거죠 애초에. 오. 그래서 좀 거기서 또 충격을 받고 그 이후로 이제는 아예 저는 이제 이별을 고하고 이제 각자 생활을 했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서 사연 듣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약간 아마 들으면 무조건 알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 귀족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자 연애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주관적인 생각이 있어요 다. 근데 식보이님의 이 상황을 맞다 틀리다 뭐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그거를 함부로 저게 맞는 거고 저게 틀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식보이님께서 지금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여자친구분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만나기 전부터 귀신을 들려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눈치를 보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연락이 왔잖아요. 그 연락이 왜 왔대요? 그런 거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너 뭐 내가 뭐가 좋아서 연락을 했냐? 근데 뭐 이제 보니까 그 친구가 유난히 이제 우울증을 좀 앓고 있던 친구라 그날따라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혼자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눈에 띈 거죠. SNS를 보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귀신 눈에 띈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요. 여자친구가 아니었네요, 애초에.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찾은 거네, 이 남자를, 식보이님을. 네. 뭔가 깃발아 먹을 뭐 그런 게 보였나 보네요. 그니까요, 그게.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는 얘기니까. 네. 차,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시들무라는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SNS도 조심해야 되고, 귀신들림이라는 건 자체는 사실 정신병이냐, 귀신들림이냐, 이걸 나누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병원 가면 이거 귀신들렸다고 얘기할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울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식보이님 같이 이런 상황을 겪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식보이님이. 네.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했어요. 종교적으로 풀어보려고도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진 않았던 거죠. 맞습니다. 아이고 오늘 식보이님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귀신에게 잠식당한 지가 한참 됐다. 그 귀신도 보아하니까 그냥 간단한 귀신이 아니네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떨어져 나가라고 분명히 그렇게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나간 척하면서 나중에 내가 나간 줄 알았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 보면 보통 귀신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식보이님이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그럴 거 알아요. 뭐 그래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남의 연애사는 여러분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이 돼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 알고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